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리움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복스에서 제작이 되는 실크 드라이브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스에서 새로 출시된 밸브너지 시리즈는 9V 전원 공급장치 전압이 내부적으로 15V로 부스트되어 모든 아날로그 회로를 구동시켜 더 큰 볼륨과 헤드룸을 허용하고 보다 다이나믹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더불어 코르그와 노리타케 이트론이 공동 개발로 탄생한 새로운 진공관 뉴튜브를 탑재하고 있어 풍부한 배움과 응답을 제공하며 기존 진공관에 비해 소형화, 절전, 품질 향상을 달성하였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이펙터의 진공관이 박혀있는 이펙터들을 심심찮게 저희가 볼 수 있었어요. 네네. 볼 수 있는데 이 진공관이 안에 들어가면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입니다. 진공관이 이제 고장이 났을 때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진공관이 이 충격, 외부 충격이 약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펙터 페달보드를 일반적인 연주자들처럼 연주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툭툭 던진다든지 했을 때 파손이 위험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뉴튜브가 좀 더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실크 드라이브는 전설적인 부티크 앰프의 사운드를 제공하며 따뜻한 클린에서 블루스 프레이즈의 최적인 오버드라이브에 이르는 범위를 커버하고 피킹의 섬세한 뉘앙스도 완벽하게 표현을 한다라고 합니다. 밸브너지 시리즈 중에서도 진공관 앰프와 같은 컴프레션이 특징인 이펙터다라고 하네요. 외관부터 확인하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이펙터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게인, 이펙터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브라이트 토글, 토글 스위치를 조작하여 보다 밝고 선명한 드라이브 사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베이스, 이펙터의 저음역대를 조절하고요. 미들, 이펙터의 중음역대를 조절합니다. 트러블, 이펙터의 고음역대를 조절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코퍼헤드 드라이브랑 노브라든지 이 컨트롤 구성은 완전히 동일하다. 네. 그리고 지금 화면에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죠. 요게 액정이 달려 있어서 연주를 하면 이렇게 파형이 막 움직입니다. 네네. 그런 것도 보는, 확인하는 재미가 있는 이펙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처럼 볼륨이 많이 높아질지 일단 다 12시. 이건 뭐 안 그렇네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뭐랄까 좀 클린 사운드에 이 로우 게인으로 걸었을 때 약간 좀 더 이렇게 뭔가 맛있는 맛깔나는 느낌의 뉘앙스를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는 이 시리즈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게인량을 많이 높여볼게요. 오, 확 제껴지네요. 오, 볼륨도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코퍼헤드 드라이브보다 이 친구가 네. 더 취향이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 자료 조사를 하면서 이 밸브너지 시리즈의 이펙터가 4개가 있거든요. 색상이 다 다른데 이 어떤 앰프에서 사운드를 가지고 왔는지를 조금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이제 나와 있는 곳이 없어서 제가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코퍼헤드 같은 경우 금색 같은 경우는 약간 마샬 계열,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은색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버 페이스 펜더 계열을 복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갖고 있어요. 일단 요 친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하이 게인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버드라이브로서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를 내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고, 이 밸브너지 시리즈가 전체적으로 지난 시간에 다뤘던 코파이트도 그렇지만은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다. 네. 이 친구는 약간 좀 더 컴프가 걸린 듯한 네.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네요. 제가 게인을 한번 많이 깎아서 네. 미드를 좀 높여서 아주 이미 올라가 있었네요. 네. 일단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볼륨은 좀 더 줘야 네. 됩니다. 껐을 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지 가보겠습니다. 거의 약간 엣지가 좀 살아난 네. 정도. 볼륨 그냥 다 줘볼게요. 와, 이렇게 해도 지금 요 영역까지 가지 않을 때는 오히려 확 줄어들고 그쵸? 여기서부터 이제 어느 정도 느껴지시나요? 이건 그냥 다 제껴놓고 가는 게 나을 네. 것 같아요. 근데 형님 추론이 약간 맞는 것 같은 네. 게 지금 이 느낌이랑 그쵸? 그러니까 팬더 앰프에서 제가 EQ잉을 지금 만지면 이 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티도 안 나는 게 정말 같은 계열로 가서 좀 그런가라는 좀 착각이 들기도 맞습니다. 합니다. 그런 이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상황인 것 같고요.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게인을 올렸을 때 볼륨량이 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 하고 게인을 점점 제가 돌리면서 높여볼 테니까 연주를 계속 해주시면 아 네네네 저래볼까요? 그럼 이제 볼륨 한 요 정도까지 네. 해볼게요. 그렇습니다. 볼륨이... 이런 느낌이죠. 근데 그 예전에 저희 네? 앰프 크랭크업 저기 앰프 라이브를 특집했을 때 그 느낌이 좀 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 상태에서 저희가 토글 스위치를 하단으로 위치해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뭐냐면은 지금 이 노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3시 이전까지는 하나의 이펙터라는 느낌이 들고 그 이상으로 개인이 또 넘어가면 또 다른 이펙터가 하나 불려오는 듯한 그 드라이브 먹는 질감이 같이 확 빠지는 네네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요전까지는 여기 어디까지는 그쵸. 그 크랭크업 된 사운드가 느껴지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게인이 쫙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전혀 좀 다른 성향의 그렇습니다. 앰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앰프? 네. 어떤 면에서는 스튜디오 같은 데서는 굉장히 장점을 발휘할 것 같고요. 이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스테이지에서는 이렇게 고정을 아예 해놓고 제가 봤을 때는 제 스타일이라면 그냥 맥시멈까지 올려놓고 다른 노브들을 돌리면서 쓸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게 방법도 이겠네요.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운드를 한번 들어봤고요. 이전 시간에 코퍼헤드 드라이브랑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그런 사운드를 연출을 해줬다. 그래서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이 다른 두 개의 이펙터도 나중에 다뤄볼 기회가 있으면 좀 더 네. 명확하게 이 시리즈의 특징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목적성을 가지고 굉장히 다른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정리를 내리고 싶습니다. 은총 씨 먼저 실크 드라이브에 대한 한 주평을 주신다면 네, 실크 드라이브 한 주평 드리기 전에 마지막 톤 하나만 잠깐 네. 해볼게요. 요것만 하고 제가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네. 요거 아까 이제 저희가 해봤던 V자 네. 만들기
한 주면 드리겠습니다. 실크 밸런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 실크 드라이브는 제 생각에는 솔직히 저기 코퍼 헤드보다는 훨씬 더 밸런스가 좋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제 코퍼 헤드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거든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고 이런 페달을 기다렸어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요 실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냥 어떤 분이 와도 그리고 좀 더 그 이 색깔 상징하는 그 앰프의 뭔가 그 사운드를 느끼기에 좀 충분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전 시간에 어떤 드라이브인지 모르겠는데 비슷한 한 주 평을 줬던 것 같아요. 금보단 은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네. 코퍼 헤드 드라이브보다는 실크 이 드라이브가 제 취향이 훨씬 더 맞고요. 굉장히 이 다양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거는 코퍼 헤드 드라이브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은총 씨가 말한 대로 밸런스도 굉장히 좋고 다른 페달과 물렸을 때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코퍼 헤드보다는 이 친구가 제 취향이다 라고 점수를 내리고 싶습니다. LPD 맞나요? 네네네. LPD는 금색이 제일 좋았었는데 요 복스 요 시리즈는 은색이 최고였네요. 그렇습니다. 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0 9.0 네. 예, 높은 점수를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이펙터들과의 궁합도 굉장히 뛰어날 것 같고 네네네네네. 이 노브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개인 노브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스터 네네. 아니면은 이제 약간 컴프가 걸린 듯한 사운드도 연출할 수 있고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멋진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기회가 된다면 복스의 벌브너지 시리즈를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